가장 먼저 청사발을 메고 전태용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지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157cm의 신장이고요. 45kg입니다. 아무리 지기를 주특기라고 있는 선수 저 실험 시작한 지 2년 네. 우리 또 현재 실험 선수로 형이 지금 당진 중학교 있는 전 세계 선수 네. 아, 우리 함을 통해서 많이 봤죠. 전 세계 선수도 이름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죠. 그렇죠. 네. 자 이어서 홍사빠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세곡초등학교 6학년의 정현담 선수입니다. 162cm의 신장이고요. 47kg입니다. 앞다리를 주특기하고 실험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아직까지 금년도 입상 성적은 없습니다. 예. 4학년 때 시작한 전태용 선수고요. 정현담 선수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요. 전태용 선수는 올해 선수권 대회 소장급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 화면 왼쪽에 청사빠의 전태용 선수입니다. 자 어저께도 노민수, 노범수 선수 형제는 용감한 우리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또 전 세계 전태웅 형제의 용감한 모습을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씨름 선수 가운데 형제 씨름 선수들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형제들은 형이 씨름하는 장면이 있더라 구경 갔다가 네. 또 본인이 형이 또 잘못하니까 내가 형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용감함을 가지고 씨름판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많죠. 네. 오금 당기기 성공하는 전태용 선수입니다. 그리고 씨름은 항상 이 상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지 형제들이 좀 씨름하다가 또 같이 씨름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집에 밥 먹다가도 한 판 붓고 또 네. 놀러 갔다가도 한 판 붓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그 기능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시작하자마자 오금 당기기를 시행을 했는데 전태용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앞무릎 신경 주특기인 전태용 선수인데요. 우리 꿈나무들의 이 아기자기한 실험 정말 넘어질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실험을 이제 네. 또 이번 대회가 끝나면 6개월이 지나야 볼 수가 있죠. 네. 이 춘천 소양강배 전국장사 실험 대회가 정규 실험 대회 초중 고등학교 일반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규 대회 마지막 대회입니다. 민속 대회들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민속 대회는 또 금년 11월 달에 가면 천하장사도 있고 아직까지 민속 지방 대회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민속 무대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반 정규 대회는 마지막이죠. 예, 앞서 기지초등학교의 조영진 감독과 그리고 세곡초등학교 윤성규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대회가 추석장사 씨름 대회가 있는데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펼쳐집니다. 그렇죠. 여자 씨름도 있고 남자 예측도 있죠. 네, 안달이 성공하는 전태용 선수입니다. 전태용 선수의 안달이 성공되면서 이렇게 소장급 45kg 이하 초등학교부 경기 개인전 소장급 우승은 기지초등학교의 전태용 선수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태용 선수가 금년도 마지막 시합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2관왕을 등극하게 되네요. 네. 이 감독과 함께 포옹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그만큼 또 초등학교 선수들은 감독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동생같이 자식같이 대하기 때문에 같이 씨름판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촌같이 조카같이 네. 이렇게 함께 하기 예.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죠. 조영진 감독이 와락 끌어안는 모습이었었고요.